독수리가 생겼어. 모히또 해 먹으려고 민트 샀어요. 응? 어? 엔비라는 사과인데 아는 언니가 이게 되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사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뉴질랜드인가? 뉴질랜드인가? 어디에서 개발한 종인데 수출하는 국가가 몇 군데 없대요. 근데 한국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맛있어요. 당근, 세라노 고추, 매운 고추. 그리고 고수 샀어요. 고수, 망고 그냥 세 개만 사봤어요. 요리 기름, 아보카도 오일이랑 요게 아보카도랑 뭐지 저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저게 뭐더라? 아 코코넛. 아보카도랑 코코넛 오일 섞인 게 있길래 궁금해서 사갔고, 이거는 스프레이, 에어프라이어 쓸 때 쓰려고 스프레이 샀어요. 스프레이랑 이거는 기버터 스프레이. 이렇게 기버터도 따로 또 샀어요. 미국 마트에서 제일 잘 나간대요, 이 만두가. 요크루트. 이거는 크림치즈, 휘프기 더 쉬워서 이걸로 샀어요. 또 색다른 커피 먹고 싶어서 콜드브루. 아마 이거 액상 형태라 가지고 물에 타먹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디시워셔 세제인데 저는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. 다른 거는 너무 냄새가 강해가지고 씻고 나면 그릇이랑 특히 그 뭐지 그 실리콘 스패출라 같은데 냄새 너무 많이 배서 음식할 때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. 이거는 그렇게 향도 강하지 않고 제가 그때 무슨 사이트 그 어디 사이트 그 성분 분석하는 그 사이트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디시워셔 디터전트 성분이 나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걸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. 이거는 케이지 프리 계량 두 종류로 사봤어요. 이게 좀 더 비싼 거, 조금 싼 거. 더 좋은 거 비치 저 better beach best beach ever 이렇게 워터 샌드 워터 더 브라이트 됐어 더 예뻐 됐어 Right there.
490? 응, 400. 더 이상 안 돼. 15분? 우와. 이거는 꺼내 주겠다. 이. 뒤집어서 씹어보는 거. 여기 내려놔도 될까? 이거는? 아, 이거 씻었어, 도마. 딸기도 다 씻었지? 얘? 얘가 어디 놔둬? 어디 놔둬? 뭘? 됐어. 너무 많으면 사과맛만 나잖아. 약간 믹스할까? 왜냐면 사과만 보이니까. 다 같이? 다. 됐다. 자, 치즈.
이제 다 됐어. 10분 전에 꺼내래. 그거 거기서 나오잖아. 그 인어공주 노래 부를 때 이거 가지고 막 노래 부르는 시래. 랄랄라.